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휴일을 희생해서 저희 기자회견에 이렇게 격려차 와주신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읽으면 실수할지 모르니까 오늘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문을 준비해온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진짜 후보가 되면 저의 사자후를 피 끓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고 없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여 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맞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천 표 차이로 석패한 뒤에 울분과 한으로 마음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생각하기는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도 하나씩 경선 과정에서 제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의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서울 지역의 25개 구청장, 100여 명의 시의원, 구의원들을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보고만 있던 12척의 다른 전선이 다음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처럼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전국의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의 배석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 여당 1석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자들은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2,423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험이 부족한 대북정책이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켜서 또다시 서울 불바다론 같은 말이 터지지 않을까 염려가 큽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갈 저의 대표 공약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해서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감도를 그려왔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UN 제5본부가 이렇게 서울에 자리하게 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가 감히 서울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 포를 쏠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견제하고 군사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유엔 본부는 그 자체로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 포를 선제 타격 논이나 사드 배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의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본부가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뉴욕에 유엔 본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제2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와 뉴욕 유엔 본부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시 소련과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심이 돼서 전후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엔 뉴욕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 이후에 크루트 발트하인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자국의 오스트리아의 제3유엔본부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NPT를 중심으로 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제3유엔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변화, 기후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로부터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각종 기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냐 나이로비의 유엔 제4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본부가 유럽의 2개, 미국의 1개,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있지만 이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193개 회원국 중에 54개국이 아시아 국가이고 인구와 445억 명으로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에 유엔 본부가 없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국제사회에서는 제5본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5본부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제가 5선 국회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4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유엔 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표해서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 지금 의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를 대표한 나라는 누가 뭐래도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일본은 서로 경쟁하는 강력한 진영 국가이기 때문에 중립적 지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의 견제 균형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모범적인 나라, 유엔 소총의 의결로 50선거를 통해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6.25 때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유엔군이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특별한 유엔과 인연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맞습니까? 지금도 유엔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고 유엔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엔이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할 충분한 명분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야당 시장 시절에 2010년도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을 통해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고 하는 세계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송도 경제자유국에 유치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는 유엔 국제기구가 있는데 다 동북아 사무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직원이 근무하는 그런 분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이 근무하는 유엔 본부, 국제기구 본부는 GCF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GCF 유치의 성공의 경험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국방경제협력 초대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외교역량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유엔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 유발 효과도 10조나 될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엔 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높일 수가 있고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나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울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저 송영길 클래스가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바로 이 공약입니다. 맞습니까? 유엔 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비포 애프터로 나눠질 것입니다. 서울의 위상이 유치 전과 유치 이후로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나중에 된 약 8천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하나인데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사드 배치 반값이면은 사드 배치 없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징벌적 수단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 원을 만들고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본격화시키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 명이 내고 있는데 납세액은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액 5조 6천억 중에 2.5%밖에 안 됩니다. 1인 1주택 종부세가 총 종부세액 중에 2.5%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1인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 내와 주택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172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결정을 해줘야 법을 바꿀 수가 있고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준다면 서울시민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소화시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 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릅니다.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 정부들의 성과들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그래도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48% 가까운 국민들이 마음이 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테레비 뉴스도 보기가 싫고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이런 판에 어떻게 국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정권교체 됐습니다. 서울시장은 준비된 능력있는 서울의 길 송영길이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될 것입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 브레이크 없는 열차 일방통행의 국정으로 갈 것이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수 있다 민주당 외쳐주신 우리 계획의 딸들, 양심의 아들, 깨어있는 이 시민 여러분, 송영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열패감 대신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처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당 경선 후보로 등록하신 김성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가해 주신다면 다시 다 모여서 하나의 꿈으로 경선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뜨겁게 결진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는 하나의 메가시티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한민국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도시, 그리고 국제를 경쟁력을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승리를 통해 인천 경기의 승리를 견인하고 전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저 송영길 이 한 몸을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